양양 전통시장. 5일장, 4일, 9일장. 아, 오늘 양양장에 송이, 능이 나왔는가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아, 네. 아침부터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네. 양양 전통시장 일요일을 위해서 장이 펼쳐졌습니다. 주번님. 주헌이네. 능이송이 없나봐. 네? 능이송이 구경 왔는데. 송이. 아, 지금 따가지고 와서 지금 선별해서 달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어서 오세요. 어, 예, 오셨어요? 예, 예. 아유. 0.5배. 응. 지금 선별하시는구나. 네. 송이가 이게 다예요? 이게 송이 지금 현재 오늘 들어온 게 다예요. 이게 몇 등급이에요? 3등 등해. 등해고 이게 3등이고. 네. 1, 2등은 없네? 1, 2등은 없어요. 와, 진짜 처음 보네, 올해. 네. 이 정도 되면. 아니, 저희도 지금 산 지 며칠 안 됐어요. 이제. 어, 3일부터. 3일 전부터 나오고 시작했어요. 그제부터 지금 송이가 하루하루. 그니까 옛날에 비해가지고 지금 얼마 늦냐면은 네. 한 15일 늦어요. 15일 더 늦죠? 15일 더 늦어요. 15일? 네. 아니. 그러면 10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은 많이 있겠네. 그렇죠. 날씨가 춥지만 않으면은. 10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순 가서는 기온 떨어지면 또 안 나올 쭉 떨어지지만. 네. 10월 한 중순까지 나오고. 주헌물산의 우리 사장님. 그러니까. 네. 새로 나고 또 이게 지금 몇 번째 입차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아니, 오늘 이제 첫 처음 받으신 거야? 따가 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야. 이게 얘네들을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이거? 가격은 이제, 이제 오늘 입찰 보면 알겠지만, 뭐, 한 3등 기준? 한 70만원? 등에 뭐, 한 40만원 다 돼야죠. 한 30몇만원이나 40만원 그 정도 받아요. 이게. 키로? 키로당, 예. 능이도 지금 좀 많이 올랐어. 아, 능이도 저쪽에 지금 할머니들 따오신 거 보니까 어, 그래요? 상태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좋다네. 네, 그래도 오늘 꽤 괜찮은데. 어, 이건 괜찮네요. 네, 이건 비 안 맞은 거. 능이도 보통 20만 원 전후에서 거래가 되던데. 그렇죠. 키로에. 지금 어제 입찰이 한 17만 원 선 났으니까 파는 사람들은 그 정도 팔을 거예요. 그럼 축제 때는 이런 거 보기 힘들겠네, 그죠? 축제 때 있어요. 송이는 좀 많이 늘어요. 아, 내일 모레야죠. 송이가 많이 느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있는데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마 판매는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주헌물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송이. 믿고 드실 수 있는데 가격대가. 비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냉큼. 아니 그래도 그래도요? 비싸도 보통 비싸야지. 네. 그러니까 오늘은 요게 다예요? 네 지금 현재는 다예요. 아 저녁 뭐 무거나물 그게 없어요. 물량이 워낙 적어서. 그러네. 이거 요 정도가 3등. 3등. 네. 3등 향은 어때요? 향은 뭐 이제는 좋아졌어요. 날씨가 좀 기온 떨어지니까 향은 좋아졌어요. 얘네들한테 기온이 가장 적절한 네.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송이가 자랄 수 있는 적절한 온도는 아침 최저 기온이 한 15도에서 한 18도. 그 다음에 오후가 한 2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25도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 저희 막걸리 그 온도하고 똑같네 거의.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막걸리 믿고 보니까 그 네. 온도야. 모르겠어요. 막걸리 온도는 전 잘 모르겠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서서슨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삼척에서 배웠거든. 네. 온도가 딱 비슷해. 네. 오. 인제 온도가 딱 맞아요. 지금이 딱 좋을 때야. 막걸리도 마찬가지 지금 딱 좋을 때라 한참 빚거든.
25도 넘어가면 팍 가거든. 네. 아유. 낮에는 좀 뜨끈해져야 돼요. 20분 네, 25도 네, 그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 정도 따끈하면 돼. 야, 땅 좋아요. 아, 30도 넘어가면 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네. 똑같아요, 막걸리하고. 네. 어, 진짜 좋은 거 따고 오셨네, 오늘 아주. 그건 내려오는 데 있다 따고. 내려오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네. 올라갈 때 못 보고? 올라갈 땐 송이밭으로 올라갔는데. 그럼 덤이네. 송이밭을 끝내가려고 했는데 그 참나무밭에 있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덤으로 그냥 기가 막힌 능이를 발견하셨네. 아, 오늘 또 오신다 그랬는데, 찍으러 오신다 그랬는데, 그, 혹시 물량이 안 들어오면은 못 찍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딱 맞춰오셨어, 아주.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저도. 아, 운이... 주원물산이 양양 대표적인 여기 저거이기 때문에. 아, 저도 운이 맞는 거고. 홍보를 하는 거지. 네. 사연도 운이 맞으시는 거고. 그럼 전화해봐요? 아무 의미가 없네, 그죠? 네. 네. 정말 타이밍이 정말 좋은. 이 송이가 올해는 전국적으로 지금 전재입니다. 전재. 네. 비상 걸렸어요. 여기 속초, 아니 고성 일부 조금 나고 양양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강릉이 조금 나고 삼척은 아예 뭐 없어요. 이제 몇 곡씩 나긴 나요. 그런데 거의 양양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예. 네, 네. 그저 영덕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지금 문의를 하더라고. 예. 네, 아직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네, 안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 아마 여기서부터 차차차차 내려가면은 네. 10월 한 5, 6일경이면 거기 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오다가 네. 사라지겠죠, 날씨 때문에. 사라지는데, 아니요, 10월 말까지 잘하면 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10월 달 날씨가 좀 따뜻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10월 한 달 동안만 나와줘도. 아유, 그럼요. 그러면. 엄청 그런, 그 농가나, 그, 따로 다니는 저 사람들이나 우리 장인들도 그 정도만 나와주면 기본만 돼도 되거든요. 그렇죠. 워낙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참 문제예요 지금. 이게 전체 이 양양군 전체가 문제라고. 다른 사람 양양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든 게 농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많이 늦어진 거예요. 네. 한 20여일 늦어진 것 같아요. 20여일은요. 내가 작년 보면은 네. 20일 이상을 늦어졌어요. 20일 정도 늦어졌어요. 지금. 그럼 앞으로는 더 이게 더워진다니까 네. 더 힘들다는 얘기죠. 네. 내 작년에 8월 3일서부터 땄단 말이에요. 8월? 능이는 네. 8월부터 났어요. 8월 말. 송이도 작년에 내가 8월부터 땄어요? 아예 8월. 3일서부터 땄었는데 첫 수확이 8월 3일? 네. 작년에? 아니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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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니 3일서부터 땄다 9월 3일이겠지 참 9월 3일 그렇지 그게 나 깜짝 놀라고요 네, 8월 한참 더 작년에 능이가 8월 말부터 났었거든요 능이가 먼저 나거든 네. 능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송이가 네. 근데 이제 송이 나면서 이게 또 새로운 게 난다고요. 새로운 게 어떤 거예요? 능이 밭에서 먼저 나고 아,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뽀송뽀송한 거예요. 능이가 저 새로 생기죠, 또. 생겨. 아니, 나왔던 그 네, 생기죠. 생기죠. 생겨 나와야 돼, 그 기온이 맞으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서 오세요. 네. 향을 물씬 맡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송이의 향 주헌물산에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전국에 그 송이를 기다리셨던 분들 이제 그 10월 3일부터 양양에 송이 축제가 있습니다. 한 번쯤 올라와 보시고 서로 교환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담화를. 저 주원에도 거기 축제 때 나갔어요? 축제장에는 물량이 없어서 안 나갈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요? 요 앞에서 팔 거예요. 우리 가게 앞에서. 어. 부스 신청을 아예 안 했어요. 네. 했다가 취소했지. 아마 몇 주일. 아마 상해 몇 주 못 나갈 거예요. 그죠? 나가도 물량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연어 위주로 해야 되겠네. 그렇죠. 아, 이거 큰일이지. 이거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봐 주실래요?
내가 손에 맞춘 걸 없고 이거. 아 요거요? 아니 들어보세요 이거. 제 코에다가. 와. 요게 바로 지금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송이. 양양송이입니다. 3등급의 3등급. 키로에 70만원. 70만원 됩니다. 이 가격도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오늘 하루 대박 나시고.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셨네. 여기 몇 시에들 나오세요? 아침 일찍 나와요. 몇 시쯤에? 6시면 쫙 앉아 계셔? 이야, 쌀이 버섯? 능이 버섯을 안 넣어. 쌀이 버섯을 뭐 처음 보네. 첩 버섯. 만 원씩 다 만 오셨네. 어머니 직접 뜯어 오셨나 봐. 일찍 나오셨네. 고구마 순, 땅콩, 호두. 이 호두도, 호두도 좋네. 이게 호두가 옛날 재래종이라서, 토종이야? 자, 껍질도 얇고 엄청 꼬셔요. 지금 새로 나온 품종은 꼬시지만 그렇게만 알고 이 능이 직접 따오신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사셨잖아, 지금. 얼마치 이게? 안녕하세요. 20만원짜리.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능이는 나오는, 송이는 안 나와요? 송이 나오고 다 덥지 않아요. 아예 안 나와?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축제 어떻게 해? 축제? 그래서 축제를 저거 하잖아요. 뭐? 이제 그 연어 축제랑 같이 포함해서. 아, 그러니까 늘 그런데 뭐 송이가 있어야 뭘 냄새 맡아줄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냄새 맡는 거는 가 거야. 지금 양양에서 이제 그래서 한두 개씩 나는 거 비싸서 저장을 하는 거야. 지금 이철바가 저장을 어, 얘는 나오는데 왜 그게 안 나올까? 걔는 나오는데 뭘 안 나와. 어디 있다. 어우, 강원 좋다. 아니 내가 따왔다니까 싶지. 송이도 잘 안 나. 밭을 없어. 밭을 아시네. 이거밖에 없다고. 다 팔았다고. 아 벌써. 아니 송이 아, 송이밭을 키워? 응. 이것도 키워. 다 키워요. 가세요. 이런 거 좀 사세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 얘는 저건가? 망가다. 예, 그것도 아주 아주 쫑쫑한 게 맛있죠. 된장도 끓여 먹고. 망가버섯? 어, 망가다. 망가다. 미쳐도 응. 먹고. 아, 바섯 전문이시네. 아니 제가 여기서 60명을 냉게 팔아도 그럼. 어. 전문이지. 매일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거야?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 그래서 오늘 송이가 좀 나왔나 싶어서 한번 저렇게 110만 원 나왔더라고 잠깐만. 1등급이? 아니 A급 2kg만. A급이 요만해? 아니 A급은 요만. A급은 제대로 된 게 좀 있긴 있네. 네 있어. 있는데 110만 원? 한 2kg씩 나오더라고. 1차? 2kg. 입찰가에? 네 입찰가 110만 원. 2kg에 1kg? 1kg죠? 1kg에. 근데 다른 거는 못 봤어. 나. 올해 최고가네. 이게 다른 거는 못 봤어. 그 명함 갖고 계셔? 명함은 없고 찍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나와. 양양 번개 하지만요. 양양 번개? 떴어? 찍어. 줘봐. 이거 제가 이거 불러줄 테니까. 양양 번개요? 너무 웃기지 말고. 그럼 나도 새로 가. 두 분이 원하시면 5시 20분에 왔었다고. 잠깐만요. 양양 번개가? 아니야. 이건 무슨 버섯이래? 응? 그거는 표고잖아요. 이 자연산이야? 키운 거야? 아니 자연산이야. 아. 우리가 그 참나무를 베어가지고 자연산 포고 잡아놓으면은 이쁘질 않잖아. 그래서 그러네. 잡아 들고 놓으면은 어 향이 있다. 어 그렇지. 자, 잠깐만. 불러봐. 이 다음도 토종인데. 네. 그렇지. 아유 안 나오지. 아니 뭐더라. 아니 안 되죠. 이것도 직접 다 따오시네. 이야. 이거 다 따온 거예요 어제. 어제가 다 안 되네. 이런 거 따라갈 땐 혼자 가요? 혼자 가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럼 나한테 연락해. 안 돼. 조수로 따라가게. 안 돼. 그래도 어쨌든 말하는 것도 나와. 얼굴도 나오고 말하는 것도 나오고. 아니야 진짜요. 오늘 초절 했다니까 저도 모르니까. 그럼 이거 들고 한번 찍어. 아, 진짜 봐봐. 좋아요. 봐봐 지금. 이거 어제 따온 거예요?
응, 오후에. 자, 내가 지금 물 갖다 줬어. 그 산이 무슨 산이야? 장사꾼을 갖다 줬는데 봐봐. 이어봐라 80만 원 들어왔지? 4kg 갖다 줬어. 20만 원씩 80만 원. 아, 이걸? 그래, 들어왔잖아. 지금 오늘이잖아. 왜 거짓말 속에. 아, 택배 보낸 거야? 왜? 어. 그런데 왜 거짓말 속에 80만 원씩 보낸대. 20만 원씩? 20만 원씩! 이게 몇 킬로야? 1킬로라고. 딱 1킬로야? 1킬로 조금 넘지. 얘는 이름이 뭐라고? 망가닥. 만져봐도 돼? 망가닥? 아, 부세다 나도. 아, 이 가닥이 망가닥이구나. 아, 그래. 부세다 나도. 얘네 집으로 나가 또 그러네.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망가닥. 망가닥. 망가닥요? 이게 많이 붙어있다 그래가지고 망가닥이 되는 거야. 이게 망가닥이 돼. 이거 쉬어봐요. 아. 하나 불 아이고 많다지. 100가닥도 200가닥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얼마씩 판다고요? 요거 다 2만원짜리. 요거 만원. 요거는 자연산 표고예요. 자연산 표고. 자연산 표고는 만나보기 힘들어요. 이제 없어. 이게 끝이야. 아, 이제 안 나와 이제? 아니, 팔았다고. 오늘 끝이라고. 아, 그 산에 가면 있네. 아, 그거 이제 따라 가봐야지. 안 가. 언제 갈 거야? 안 가. 저 오늘 여 하루 종일 붙어서 쫓아가야 되겠네. 아, 따라가면 안 가. 아, 우리는 홍보해 준 사람들이지. 어머니 평생 믿을 사람 없었어요? 아이, 그럼. 아이고, 믿으면 안 돼요. 아유, 말이라. 남편도 못 믿어? 남편도 못 믿지 그럼. 남편도 못 믿어. 그래서 아니, 남편이 아니, 잠깐만. 아니, 살다가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살아? 그냥 사는 거지. 그래? 그 자식도 못 믿네. 자식은 도둑놈이라며. 아니, 자식도 더 못 믿어. 그러니까. 그거는 장가만 보냈다면. 맞아. 그집 놈이야. 아니, 딸은. 자식은 부만의 자식이야. 아니, 결혼시키면 잠깐만. 결혼시키면 내 아들이 아니고 저 처갓집 아들이야. 딸내미는. 어? 그녀는 그녀는 처갓집. 아니, 맞는 게 아니야? 그녀는 인연이고. 맞는 년이 아니야. 아, 그녀는 또 인연이. 인연이래잖아. 그 딸이 있는 거야? 아니, 나는 그 저놈을 왜 가르쳐. 아빠 빨리 비켜 얼른. 의도 맞겠다 여기서. 의도 어지간해. 이거 무슨 망가닥이야. 망가닥. 요거는 천가닥. 너무 맛있어 이거. 이게 무슨 나무에서? 냄새 맡아 보세요. 참나무예요. 그 죽이죠. 향이 좋잖아. 요거 2만 원짜리. 향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안 나? 진하게 나는데. 아, 쓰러지겠네. 참나무 냄새 나잖아. 요 표가 자연산. 다 팔고요. 이게 뭐예요? 밤버섯. 에? 밤버섯이라고. 밤버섯. 이건 쌀이 버섯이고. 이게 얼마씩 파시는 거야? 만 원씩. 밤버섯이 무슨 맛은? 밤버섯이 맛있어요, 올라가. 어. 쌀이 버섯, 밤버섯. 쌀이 버섯을 많이 따가주셨네. 쌀이 버섯. 이건 모기 버섯인가? 아니요, 곰버섯. 곰? 곰버섯, 곰버섯. 곰. 곰버섯이라고 하거든, 곰버섯. 곰버섯. 그 만 원짜리에요? 아니요, 2만 원이요. 아, 어머니가 주인이시요? 아니, 내가 주인 아니에요. 어이구, 어이. 나가서 한 거야, 산에서. 우리 산에서. 아, 직접 산에서? 예, 우리 산 직장이 있어요. 그러시고. 어, 여기 능인은 있네. 능인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무슨 버섯이야? 밤버섯. 아, 얘가 밤버섯이 이렇게? 아, 얘는 굵고 얘는 밤버섯. 밤버섯. 경산 조정리에 딴 거예요. 이것도 자연산이에요? 네, 다 자연산이에요. 오. 다 자연산. 자연산. 쌀이. 쌀이 자연산 느타리. 얘 느타리. 예. 그다음에 자연산 느타리. 얘를 저 얼마짜리예요, 전부 다? 요거는 2만 원, 작은 거는 만 원. 요거 샤카먼 건 뭐야? 아, 보라색 가지버섯. 가지버섯도 있어? 가지버섯. 이야, 신기한 거 많이 키워.
이날이 딱 끝난 저 버섯 처음 봐. 그죠? 가지버섯? 가지버섯 시래. 가지버섯 오야 처음 봐요. 예. 이게 가지... 직접 산에 가서 채취해 오신 거죠? 예. 이게 그거 도전리에 있어요. 도전리랑 평창 쪽에서 좀 나요. 도전리가 어딘 줄 알아 내가? 양양 도전? 아니요 정선. 정선. 예. 거기 직접 가서 따오신 거예요? 예. 와. 그 밭을 아시네. 밭을 알아, 산지를. 알아요. 가지버섯 시장은 진짜. 가지버섯, 그러니까 가지버섯 밥 해갖고 파는 데 있어요. 정선 쪽인가? 평창 쪽에 버섯 밥 해갖고 파는 쪽이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은. 다 자연산이에요. 가격이 쎄겠는데. 어이? 송이는 안 가져오셨어? 저희는 지금은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안 나와? 아직 안 그래요. 능이도 아직 저희 작년에 채취했던 데가 요만하더라고. 집에 조금 해놨었어요. 아직 아니 지체 못해가 아직 안 요만해. 요만해 안 따왔 안 땄어요. 그래서 크게 놔뒀어요. 올해는 뭐 송이 축제 큰 네, 재미 없겠네.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다 팔고 가세요. 꼭 귀한 거 봤네 오늘. 가지 버섯. 이 가지버섯이 되는 게, 이야, 귀하네. 이런 거 산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독버섯을 알 거 아니야. 아니, 야, 독버섯은 뒤에가 막, 그런데 주름이 없어요. 가지버섯 아는 사람들은 아니네. 난 처음 봐요. 가지버섯이 되는 자체를 처음 봐. 아이고, 이쁘다. 이게 쫙 피면은, 가지 색이 나네. 이렇게 가지 색이 나와요. 밤버섯처럼 가지 색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밤버섯처럼 끝에 가지 색이 이렇게 나와요. 아 나오네. 네,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맛있어요. 이게 똑같이 저기 뭐 밤버섯처럼 저기 뭐나 깃꼬리 버섯처럼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이렇게 그 한 소쿠리 만 원씩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 만버섯 갖고 막 거의 맛이 같아서. 현지에 많죠. 엄마 어디 있어? 아 저기 계시네. 여전히 건강하시네. 현진에. 현진에 반찬. 따님 저쪽에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오늘 뭘 들고 나오셨을까? 채소? 그러니까 밤을 열심히 가시네. 밤 가는 가위가 따로 있네, 그죠? 여기 현진의 반찬 엄마입니다. 친정 엄마. 오늘은 뭘 들고 나오셨어? 오늘 갓김치. 갓김치? 네, 갓김치. 메뉴는 다 매일 같죠? 네, 거의.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청국장 만들어요. 청국장? 청국장 돼요? 오. 필요하신 분들 전화번호가 없어 왜? 전화번호 해놨으니까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아 내가 해놓은 게 전화. 그 쓸데없는 전화 오지. 주문도 안 하고. 지원분들 하세요. 지원분들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다음부터 직접 오세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그 이쁜 아낙네에 계십니다. 그 옆에 우리 저희 현진의 어머니가 계시고 앞쪽엔 동생 호떡집이 있어요. 자 오늘도 화이팅. 호떡. 9시다는데 시간에 이런 막 이 신터월이 골목에는 빼고 거의 줄 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또 나오셨네. 어머니 뭘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곰버섯. 곰? 곰버섯. 곰버섯? 네, 곰버섯. 소이밭에. 송이밭에? 소이밭에 나는 곰버섯. 솔밭에 송이밭에. 송이. 아 우리 송이 어머니 보셨어? 양이 털 따라갔다 양 따라왔어. 얘가 송이 대신이네? 그럼. 그 얘는 이건 송이 냄새 안 나네? 아 저 냄새가 안 나도 이건 진짜 좋은 거지. 아. 그 집에서 먹으려고 몽탕몽탕 다 잘라 먹다가 남았다고 가져가래. 곰버섯? 예. 곰버섯이라고 하기도. 예, 곰버섯. 송이밭에 얘기가 있어요? 그럼 송이밭에 있어요. 이건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검은 냄새 나네. 여기는 검은 버섯이란데 어. 강릉 저쪽에서 까마고 버섯이라. 까마고. 강릉에서 까마고라 그래? 색깔이 까마니까. 오. 요래 그 만 원. 아이고 어머 여전히 건강하시네. 올해 몇 학년 되시죠? 몇 학년 몇 반? 9학년 1반이요? 어머니? 와. 근데 이렇게 정정하시,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걸어오신 거 아니야? 걸어오지? 어떻게 걸어와? 아들이 태워다 줘. 아들이 효자님이시네. 저는 삼척에서 왔어요, 삼척. 이거 보러. 송이 보러 왔지, 송이가 없네. 어머니 집집 다니신 거 산에? 그럼 소이산에 91세에 산을 다니시는 거야? 그럼 그 내가 아주 산에도 못 당기면 어떻게 해? 손 손 한번 줘봐. 이야. 투자를 까서 손이 시커먼데 이걸 왜 집어보자 그래? 91세 어머니가 산에 다니십니다. 아이 그래도 엄청 건강하시네. 투자를 까서 손이 시커먼데 이걸 왜 보자 그래? 걔도 장남아 이렇게 나오시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이모저모 사람들 만나면서 말씀 나누시고. 내 것은 아무 건강하니까. 그럼. 아무튼 건강하시고 많이 파시고 오늘 다 팔고 가세요. 이 밤도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산밤이 너무 좋아. 이야. 대단하시네. 밤이 진짜 좋다. 이거 저거 뭐야? 어? 개금? 개금이라 그랬대 여긴? 저기서 따로 딸려 부르던데? 거기도 뭐라 불러? 그 저기 밤버섯이라고 하던데? 밤 아니에요 이거? 밤버섯은 틀릴걸? 밤버섯은 좀 밝은 빛이 날걸? 이보다 허열걸? 이건 뭐야 그럼? 개금버섯이라 그래? 예 개금버섯. 처음 보는데 개금? 개금이? 산에서 다 따오셨네? 이 한 사발에 가지고 얼마 받으셔? 2만원? 아유 골고루 가져오셨네. 오랜 고춧가루가 좀 비싸요? 비싸지도 않았지 뭐. 그랬는데 요새는 고추가 딸리는 것 같아. 딸리죠? 요거 뭐 500g이야? 600g 넘지. 한 근? 한 근에 600g인데 이건 600g 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얼마씩 받으세요? 요거는 23,000원. 이건 저 청량이라 매운 청량 고추가 더 비싸구나. 알겠어요. 좀 많이 파세요. 한과도 이쁘게 해놓으셨네. 참짜리요. 아 색깔이 다르네. 네 다르고 송이 같잖아요. 송이. 참쌀이? 네 참쌀이. 참쌀이도 비싸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키로에 3만원씩 거대요. 아 그래요? 네. 직접 따오셨네. 네. 직접 내다 따왔지. 얘는 그냥 쌀이고? 네 그냥 쌀이. 그럼 얘보다 얘가 가격이 배가 비싸겠네. 네. 이렇게 해서 비싸요. 이거 얼마씩 받으셔? 3만 원. 얘는 만 원. 세미가 비싼 거야? 네. 이게 뭐에 비싼 거야? 좋다는 거야 종이 같이. 어. 종이처럼 좋다는 거. 어이 묵직하네. 그거 하나 쬐기면 엄청 많아요. 안 치면 하나 팔아줘야 돼요. 이제 처음 내놓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럼. 아무튼 오늘 다 팔고 가세요. 네. 나 이거 참버섯 참쌀이는 처음 봐. 처음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이거는 많이 보는데 이거는 막쌀이 가격이 엄청 차이 나네요. 네. 막쌀이 이거는 종이하고 비슷하던 거니까. 이게 잡수시지 몸에 좋으신데. 또 땀은 먹지요. 우리는 산이 있어요. 아 뒷동산이? 그 송이는 안 나와요? 송이 아직 안 나. 나올 수가 있겠어요? 송이 나오겠지 뭐. 한 번도 못 보시죠? 아직. 네, 세 번 갔다가 이런 버섯만 따와지. 세 번씩이나 올라가셨어? 네, 이제 내일에 또 가야지. 송이 따로? 송이 산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산이네? 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야 되나? 못 들어가지. 네, 저희 큰일 나지. 어머니의 산 속에 송이가 많이 자라요? 송이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냥 자연으로 그냥? 능이도 능이도 따오셨어? 능이도 간이 다 썩었어.
왜?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까워서 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썩은 거 뭐 쬐 집에 쬐게 놀고. 아이고 우리가. 그러네. 상태가. 네. 집에 쬐게 놀고. 그리 향이 뭐 살아있네. 아이 엄청 향이 좋지요. 향이 엄청 좋지. 그 어머니 산 아주 보물산이네. 보물산. 보물산이죠. 그죠? 그러니 세금이 많이 나와요. 아 진짜로? 1년에 100만 원씩으로. 왜? 재산세로? 네 재산세로. 오. 아 눈이가 나왔구나. 야, 눈이가 나왔는데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썩었잖아. 예, 늘어졌어. 이렇게 썩었잖아 이렇게. 이게 봐요. 그래도 이게 네. 향은 살아있네. 아니야 그러면 큰산에서 딴 게 향이 살아있지요. 어제 따 오신 거야? 예 어제. 밤에? 예. 그래도 먹을만 하겠지. 아니 먹을만 한 것만 가져왔지요 그럼.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얼마에 파시게? 여기 1kg가 조금 안 되니까는 50만 원 받아야지. 이 전부 다 해서? 어제 22만 원 세서. 어제 멀쩡한 거 가져오셨구나. 아니 어제 저기 사간 사람이? 네, 22만 원씩. 집에서도 파세요? 집에서도 팔지요. 어디신데? 성전. 성전이?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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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 비닐 여기 냄새 향이 끝내 쫙 올라오네. 자. 아니야 이제 그만 걸려. 이게 1kg씩 달아야지. 아 1kg씩? 네. 눈대중으로 1kg가 이게 딱 1kg야? 아 그 밑에 또 쟁반이 있네. 네 쟁반에다 또 놔야지. 요즘 이쪽에다 이렇게 몰아놓으셔 그럼 이렇게. 아니 산에 산을 재산세를 1년에 100만 원씩 내신데 그 돈이 돼야지 100만 원씩 세금 내는데 1년에 산 재산세로 산만 딴 논땅 빼고 산만 100만 원이 나오는데 세금이 산에서 산 재산세로 이게 그 사람들이 이 산에 뭐에 나는 걸 다 알거든 산림조합에다가 갖다 주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안 한 것보다 산림조합에다가 송이고 누이고 나면 다 갖다 주잖아.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걸 재산세를 받는 거야. 예, 재산세에다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런 것도 나온대잖아. 이 참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참쌀이. 이게 다른 거 보다 세 배가 비싸. 세 배가 비싸요. 보물섬이 아니라 보물산을 갖고 계셔. 우리 어머니가. 아, 산도 제대로 된 산 갖고 있어야지. 산도 우리 제대로 된 산이요. 그러니까. 대박이네. 네, 제대로 된 산이라고. 어성전. 네, 어성전. 제가 어성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취재하는 아저씨요? 네. 내일 가실 거야? 내일에 산에 들어가야지. 저 같이 가, 그럼. 제가 착 그 제 송이가 딱 나타나면 금 신받다고 또 소리칠 테니까. 그럼 어디에 계세요 아저씨? 저 삼촌에. 이거 사세요 이거 참쌀이 좋은 거예요. 아 따님이 이거는 뭔 쌀이에요? 이거 참쌀이 이건 얼마인데? 이거 얘는 얘보단 더 비싸요. 좋은 거야.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머 산에한테 따라가도 안 되지? 안 되지. 보물섬인데. 보물섬인데 오늘 내 집도 안 잠이야 따라가. 못 따라가지. 아니 나는 홍보. 홍보 방송 하려고. 홍보 방송 하려고 하는 거지. 날 때가 됐잖아요. 아무튼 오늘 다 팔고 가세요. 예. 이 어머니 산에 있는 거예요? 예. 와, 대박이네. 우리 밤은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밤은 또 처음이네. 최고예요. 많이 팔고 가세요. 뭐 다 잡수고 가시네. 대추나무도 갖고 계셔? 다 팔고 가세요. 쌀이를 엄청 들고 오셨네. 쌀이 벌써 아예 재배를 하세요? 자연산이 아니야? 자연산이지 아직. 이게 재배가 되나? 그러니까 산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야? 예, 예. 어머 산에 산
어머니 산이네. 산이 있어요? 우리가요? 아니 이거는 그냥 아무 산이고 막 땡기도 땄어요. 남해산 가면 안 되잖아. 아니 남해산은 거기가 안 나가지고 우리만 안 나.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소는 나오지도 않아. 송이 아예 보이지도 않던데. 이건 쌀이고 이거는 곰버섯. 이거는 개근버섯. 엄청 오래는 거기가 나오지 않아. 아무 산이고 봤어. 아무 데 갔어. 그렇지. 아니 다들 송이 딸라고 산에 가셨는데 어머니들 없더래. 엄청 오래는 여기도 비싸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구경도 못 해. 비가 많이 와서 능이도 이렇게 내려앉았나 봐. 마늘 안고 버섯도 다 그렇게 들고 이제 이번 하나 더 오면은 수요일 날인가 그때 온다는데. 끝이야? 끝이요. 이제 아직. 날씨 또 추워버리면 또 다 이제 쏘. 추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산 갖고 계시네. 산. 재산세 많이 내셔? 응? 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낸다며. 다 팔고 가세요. 쌀이곰 개금 맞죠? 이 개금버섯이라 그래? 아니 밤버섯 삶은 노란 거. 여긴 또 밤이야 이게? 네. 저쪽엔 아 이게 내용물이 다 다르구나. 어디 산에 가서 따오신 거야? 아 사위가? 사위가 따오면 어머니 파시네. 다 팔고 가세요. 이 노란 건 뭐예요? 계란버섯. 응? 계란버섯. 이 계란버섯이에요? 꾀꼬리 버섯? 아 이런 게 저기 뭐야? 계란버섯이요? 이렇게 싸 있어. 이거는 밤버섯이고. 그럼 능이 따오신 거야? 그거 1kg 얼마짜리예요? 1kg가 넘어. 1kg 얼마에 파시게? 20만 원만 줘요. 그거 같으면 한 30만 원 받겠는데 그래서 20만 원. 여기 있네. 야생버섯 몽땅 3만 원, 2만 원 해가지고. 좀 더 있으면 나와. 한 15kg. 500g에 10만 원짜리 냉이구나. 네, 네. 10만 원짜리 1등급이었어. 이게 백두산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산은 아예 구경을 못하네. 국내산은 요거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아, 이 국내산이요? 네. 이 몇 등급이에요? 이거 지금 뭐냐 양양에서 따오신 분들 거 받은 거라서 등급이 안 돼서 그냥 다 섞어놓은 거예요. 키로도 이게 가격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키로도 못 와가지고 1키로도 못 와서 그냥 다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와 좋다. 비닐을 해놔가지고 향을 못 맡겠네. 이야 그것만 국내산이고 네. 나머지는 좀 백두산. 52만 원이에요? 네. 이 생긴 것도 잘 생겼는데? 네. 이게 양양에서 나왔대요? 네. 여긴 뭐야? 송이 직판장이네. 이야, 이게 바로 양양 송이입니다. 우와. 이 정도면 1등급 되잖아요. 1등급 안 돼? 네? 1등급. 근데 기가 막힌데 생김새는? 아, 비가 온다. 비 와요? 맞았어. 우와. 이거 끄덕 쳐야 되겠다. 버섯이 많이 나왔어. 쌀이 버섯, 꾀꼬리 버섯. 야, 선미를 찌마. 가격, 숫자는 가격입니다. 아드님이 엄마 똑 닮았네. 양양 송이버섯. 10마리. 아유. MBC 뭐야 리얼 스토리 나왔어요? 아 인간상도 나오셨지? 이 집은 능이만 갔다 오셨네? 송이는 지금 전국에도 50km밖에 안 돼. 전국에서? 야. 지금 풀려 있는 건 대부분 있다. 이 건버섯 아니야? 안녕하세요. 고춧가루도 호두도 갖고 나오셨는데 이거 자연산 표고버섯 아니에요? 예. 어머니 따오셨어?
아니면 누가 따다 주셨어? 어머니가 집에 따오신 거야? 아들이 따왔지. 아, 어우 진짜 좋다 이거. 산이 있으신가 봐요? 네? 산이 있으셔? 산. 요래가 만 원? 비가 하도 와서 젖어가지고. 그치,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죠? 비가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배추 다 녹고 조금 그 배추, 무 다 지금 녹아만 했어. 큰일이에요. 아무튼 다 팔고 가세요. 고춧가루도 많이 갖춰 놓으셨네. 이건 밤버섯인가요? 예. 딱 보니. 예, 밤버섯이에요. 밤하고 쌀이만 들고 나오셨네. 예. 검은 안 가져오셨네. 아이고, 없어요. 안 나. 곰도 안 나? 없고요, 냉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곰도 안 나. 없어요, 우리들 산에 소리 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산은 안 되는 산이네. 글쎄, 그런 납인데? 다른 산은 송이도 나오고 능이도 나오고 아, 난리가 났구만. 늦게 나오는 글쎄, 산이 조금. 우리 산이 얼마나 좋은 산인데? 조금 늦게 나와. 명산인데. 예. 좀 기다려 보세요. 아이고, 기다리면 될라. 단감도? 아, 단감이 벌써 이렇게 잘 익었어요? 예, 송이 까만 단감인데. 아, 그 먹감. 예. 송이 까만. 아, 일반 단감은 아직 10%인데. 그 언제 돼? 바로 저기 짠 다음부터 가서 파는데. 오. 어머니 아주 좋은 거 가지고 나오셨네. 먹감. 그래서 거기 아는 사람이 나오나?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네. 어디 가셔? 여기 가고 또 어디? 어디 어디 가셔? 아니, 여기 사람은 양양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만 나오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고 아는 사람이 있나? 보니 안 보이더라고. 평창에 친척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세요? 아, 충청도. 충청도에요? 그 시집 오신 거예요? 네. 금산 아가씨네, 금산 아가씨. 금산 인삼 아가씨야? 아유, 이 귀한 거를 주셔? 아이고, 약간 물렀어. 아유, 잘 먹겠습니다. 먹감. 와, 설탕이네, 설탕. 진짜 다네. 금산 아가씨네, 금산 아가씨. 금산, 금산에서 여기 어찌, 뭐, 가마 타고 오셨어? 차도 타고 가마 타고 나가 왔다 그래. 가마 타고 왔어? 말 타고 왔어? 말 타고 뭐 타고 왔어? 옛날에 말은 여자 못 타. 용천 사람이에요. 가도는 하늘나고 왔지. 금산에서. 금산에서 오셨구나. 좀 있으면 저희 금산 인삼 세계 인삼 축제를 하거든. 10월 3일부터. 인삼보다 이게 배가 톱나비지 여기까지. 그런가 봐. 아니면은 아니면 얘보다는 인삼을 팔았으면 그 농협 안에 가서 아직 이래놓고 팔더만. 맞아. 거기는 다 자기 번호 수가 있잖아. 맞아. 한칸에 났는데 기가 막히게 가보셨네요. 예, 사보기도 하고 가봤어요. 여기 또 걸로 방광도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서로 우물가면 이제 교환을 해야 되니까 교류. 볼만하더라고 이거 산. 아, 진짜 거기는 볼만해. 작년에 나도 가봤는데 아주 좋아. 금산이 그 기온이 다른 데보다 조금 이제 달라요. 토질도 좋고. 거가 약간 여기보다 추워. 거기가 내륙 쪽이거든. 더울 때, 응. 또 더울 때는 덥고. 여기 있다가 아, 난 그 삼 여기 있다가 거기 가면 농협 거기를 가니까 너무 좋다. 얼마나지? 그래도 거북이 좀 많이. 장래 삼을 키면서 내가 그 있는 거는 샀다. 이제 비체를 샀고. 아무튼 오늘 다 팔고 가세요. 비오 비 오기 전에. 어머니 이거 당감 잘 팔고 가세요. 복숭아도 좋고. 잘 보겠습니다. 양양대장가 아직도 건재하네. 빵이야. 송이가 어딨어? 옆에 따야 송이 두고. 이게 국산이에요? 예, 갈천서 따가져왔어요. 이경영국. 와. 이거 얼마예요? 25만 500g 송이. 아, 요거. 향 끝내주네. 끝내주지요. 어디서 만져봐. 50만, 입찰이 입퍼드래기가 50만원이야 어제. 이게? 그 상해가 500g에 이것도 얼마야? 30만원 35만원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퍼드러지고 안 퍼드러진 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30만원 받아야 되는데 25만원에 드리는 거야. 맛은 크기 더 좋다고.
올라서 그렇지. 한 가족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싸게 드린 우리 아저씨가 싼 거니까 이렇게 드리지 저 안에 다 수입이야. 그걸 알아야지. 저 구릉역 밑에서 땅. 능이도 많이 가져오셨네. 능이는 얼마 싶었어요? 능이는 저 안에 20만 원씩 하는데 25만 원. 저게 저거 저 안에 20만 원씩 하는데 난 18만 원에 드래. 이거 어제 딴 거. 여기 20만 원 넘는 거 있어 능이. 능이도 좋은데 상태가. 아 좋아. 어제 땄다니까 맨절 봐야지. 저 안에 다 시커매. 예? 이거 18만 원. 이거 엄청 싼 거지, 이거. 싸나 많아요. 입찰이 40만 원이야. 송이가 없어요. 전국에 50kg밖에 안 나와 지금. 그 얘가 왜요? 너무 큰 거 아니야? 어차피 먹는 거 그냥 찌찌. 그렇지, 그렇지. 이거 오늘 금싸라이 가져가시는 거네. 제가 한 바퀴 다 돌고 나왔어요. 그렇지. 돌고 나왔어요. 없어요? 아니요, 아이 많은 다 수입인 거니까 많대. 근데 가봐, 어, 백두산 거 백두산, 어? 장백산, 중국 거. 그건 싸죠 좀. 북한산 거 싸지. 근데 이게 직접 저 남편분이 사갔다. 능이 얼마대? 18만 원 주신대. 18만 원에 뒤에 저 안에 20만 원이야. 저 안에 좀 시세가 20이야 지금. 20, 22만 원. 너희 진짜 20만 원, 22만 원짜리 보여드릴까? 아, 저 안 핀 거, 좋은 거. 아, 이런 너희는 네. 구경을 못 했을 거예요. 와, 이거 엄청 크다 이건. 4kg. 저도 상관없어. 4kg이다. 와. 4kg 누가 몽땅 가져가면? 이거 얼마야 4kg? 이거는 어떻게? 저 안에서 22만 원 파는데 내 20만 원씩 드릴게. 그냥 20만 원씩은 싼 거야. 응. 저 안에 22만 원이야. 상태가 제일 좋은데?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저게 뭐야? 이게 노루궁대 이거. 알아요. 노루궁대 얼마나 있네. 없는지 요거 하나. 그래, 그렇게. 올해는 진짜 힘들어. 그렇게 없어 올해. 이게 생명력이 더 강하다. 송이는 까다로워. 잘 안 나와. 이건 잡술만 하지. 찢어도 이거는 몇 분이서 고기 구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요? 25. 몸이 까다로워. 이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어린 건 맛있는 거예요. 이거 25면 대박이야. 이거 사는 게 좋지 여기서. 이거 사 차라리. 내가 한 바퀴 돌고 나왔다니까요. 25만 원이면 거저요 이거. 거저고 네, 맞아요. 진짜를 잡수는 걸 알아야지. 진짜를. 진짜를. 하고 미련 25 나지 또 나. 일단 주세요. 낙찰. 25. 그러면 안 줘? 얘는 얼마 준 거야 얘는? 아 얘는 얼마 줘? 이거. 네. 이게 500g인데 그거 해가지고 30만 원에 딱 주면 되겠네. 그냥 그래 그냥. 안돼 31만 원만 줘. 아니 그래도 만 원인데 뭐. 아니 밥 아유. 먹어야 난 너희 백수 세 팔으면 얼마를 받는데 꾸명한 봐요. 내가 식당 30만 원 어디서 오셨어? 서울에. 대박이네 오늘. 대박 일부러 왔다니까. 그래 대박이야 이거. 이 정도면은 예 이게 1kg야 뭐. 이게 얼마 1kg. 그 30만 5천 원만 드려. 노루궁뎅이 하나 주지. 그러니까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다. 노루궁뎅이. 이거 한번 보여줘. 가져가세요. 어제 따온 거. 오늘 서울에서 오셔서 대박 터트렸네. 단단한 거야. 단단한 걸 알아야지. 근데 능이가 상태가 좋아. 여기가. 이거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빨리 이거 돈 받고 빨리 묶어 이거. 저거 같이. 같이. 요 뿌리만 따로 묶어야 되나? 뿌리만 얼마로? 가지고 요거 18만 원? 20만 원짜리인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태풍기다 해서 말리지도 말고. 그렇지 데치면 안 돼. 생으로 데치면은 맛이 다 빠져서 맛이 없어. 아 얼른 주고 이쪽 거. 얘도 포장해야지. 그렇지 이거 팔고 해. 여기다 넣으면 안 돼. 네 그래도 넣으면 안 돼. 따로 해야지. 비싼 거에다 넣으면 안 돼.